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불법을 잘 공부해서 수행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도 저절로 복덕과 지혜가 만족해져요. 원만해져. 제대로 우리가 실천 수행만 하면은 그래서 양족 두 가지가 만족하다 그 말이에요. 만족한 성인이시고 어른 성존하면 이제 성인 이 말입니다. 최성 무연필이라 가장 수성에서 최성 가장 수성에서 윤필 짝이 없다. 짝윤자 짝필자거든요. 누구하고 짝할 리가 없다. 비교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피적시 여신이라 그분이 저분이 피 저분이 곧이 그대의 몸이다. 사리불복하는 소리입니다. 사리불 네가 지금까지 설명한 화공 부처님 이야기 그 사람이다 말이야. 이영자 헌경이니라 마땅히 응당히 스스로 기뻐하고 경사스럽게 여길지니라. 이영자 헌경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이긴 하지만은 소승 불교를 그동안 믿어왔거든. 근데 부처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었다고요. 대승불교에는 부처 된다는 소리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하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을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교리상의 차이점입니다. 근래 이제 불교라든지 뭐 다른 교통이 아주 쉬워져 가지고 남방불교, 소승불교를 공부한 남방불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막 섞여 있는데 대승불교, 선불교, 비밀불교, 밀교 저기 저 티벳 사람들이 많이 그 수행하는 밀교, 그다음에 또 대승불교, 소승불교, 밀교, 선불교. 또, 뭐, 심지어, 기복불교, 기도불교, 뭐, 등등, 여러 종류의 불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그 가운데서 제일 바람직한 불교는 대승보살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보살불교. 그것이 이제 제일 이상적인 불교고 바람직한 불교입니다. 그 이제, 사리불은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 소승불교 입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부처 된다고 네가 부처 된다는 소리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남방불교 소승불교에서 사람이 성불한다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옛날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그래서 기뻐하라 하는 그말 속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시겠습니다. 화광불소위가 화광부처님이 하신 바가 기사개여시라. 그 일이 다 이와 같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기사계의 여시라. 기양족 성존이
최승 무윤필이니 가장 수성해서 짝할 리가 없으니 윤필이니 피적시 여신이라 저 부처님이 곧 너의 몸이다. 여신이라 이응자 흔경이니라 마땅히 두 번이나 해놨네요. 자 흔경이니라 스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흔경이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중팔부가 환희하다. 사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사중이고 팔부는 이제 뭐 철룡 야차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철룡 야차 건달도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뭐 이런 대중을 팔부 대중 그래요. 환희하다. 그 다음에 장문으로 설하다. 장문으로 설하고 장문은 이제 산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개송으로 이제 거듭 설하는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사중팔부가 이 저기 소승불교를 그동안 공부해서 보통 사람이 부처가 된다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다가 사리불이 자기하고 도반들 늘 같이 생활하는 평범한 사리불이 뭐 조금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뛰어나긴 했지만 그래봐야 뭐 50보 100보인 도반이 부처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사부 대중들이 그렇게 환희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환희하는 그런 내용들. 요걸 이제 석주를 읽겠습니다. 이시 사부 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긴나라와 마후라가 등 대중이 여기까지. 예. 그리고 뭐 내용은 뭐 별 거 없죠 보니까. 그때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죠. 여기 이제 사부대중. 그 다음에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렇게 해서 여덟 대중이네요. 팔분에 딱. 그래서 사중, 팔부. 이들이 이제 기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이시.
사부중인 비구 비구니와 우와세 우바이와 철, 천신들, 영들, 야차, 건달바 건달은 이제 놀기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건달 하면은 이런 데서 나간 소리입니다. 건달이라는 것도 신라 고려 때 뭐 우리 전 국민이 불교를 신봉하고 살았으니까 불교 용어들이 일반화된 게 너무 많죠. 네. 건달바 아수라 아수라도 싸우기 좋아한다고 그래 이제 수라장이 됐다 하는 말도 이 아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아수라 아수라와 가루라 가루라 빛나라 마우라가
마구라가 등대중 대중이 그 다음에 두 줄 반 읽겠습니다. 다 쓰셨죠? 두 줄 반 읽겠습니다. 견 사리불이 불전에 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기 하고 심대 환희하야 용약 무량하며 각각 탈신 소착 상의하야 이 공양불하며 거기까지 뭐 물이 조금 났으니까 이제 읽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대강 돌아가죠. 견 보았다. 무엇을? 사리불이 불전에서 부처님 앞에서 수 받았다. 무엇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기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기록 받는 것을 보고 순서대로 새기면 그렇게 해요. 받는 것을 보고 심대 환희라 마음이 크게 환희해가지고서 용량 무량이라 뭐 아무리 날뛰고 뛰듯이 막 이리 펄펄 뛰어도 끝도 없이 뛰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그 아주 순박하고요. 단순한 옛날 사람들은 그 자기 어떤 감정 표현을 그렇게 아주 그 직설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거기 조금 이제 비유가 비슷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뭐 이런 개들은 그 주인이 어디 멀리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집안에 흙이 묻은 줄도 모르고 그냥 올라오고 막 야단이잖아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라 아주 착해서 그래요. 사실은 순박해서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은 전부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간 거야. 그 다른 아주 잡다한 그런 그 정보도 없고 잡다한 그런 감정도 없고 해서 좋은 일을 보면 그냥 좋아할 뿐이라. 그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용량 무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요즘 사람들은 아주 때가 그냥 묻을 대로 묻어가지고 속에 별별 그 머리를 다 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에서 다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기쁨이 있어도 기쁨을 그렇게 제대로 표현 안 하고 슬픔도 제대로 표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치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 우리 제8 아리아식에 그렇게 여러 가지 때가 축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심대 환희하여 마음에 크게 환희해서 용량무량이라 한량없이 날뛰었다 이 말이요. 용량은 뛰란, 뛸 용자, 뛸 약자잖아요. 한량없이 뛰었다. 하며, 각각, 이봐요. 각각, 탈, 벗었다. 이 말이요. 몸에 소착 상의라. 입고 있던 소착, 입고 있던 상의를 전부 벗어가지고, 상의를 전부 벗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무슨 뭐, 가져올 겨를도 없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거 옷을 그냥 벗어가지고 전부 부처님 께 공양 올리는 거야. 가진 게 그 상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또 하의까지 벗을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뭐 다 벗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상의를 벗어가지고 부처님 그때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옷이라는 게 누가 입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맞춰가지고 몸에 맞게 이렇게 팔 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사리라고 해가지고 그 그냥 천이요. 몸에 걸치면 누구든지 다 걸칠 수 있도록 된 거라. 부처님이 걸쳐도 되고 여자가 걸쳐도 되고 남자가 걸쳐도 되고 그냥 천일 뿐이야. 천을 둘둘 감은 건데
위에 감았던 천을 그냥 벗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순박하고 눈에 살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그 이제 사리불이 이제 그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수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속에는 저 우리하고 친구고 맨날 같은 고향 사람이고 뭐 늘 같이 수행하고 같이 뭐 먹고 자고 하던 사람인데 곧 사리불의 수기는 곧 나의 수기인 거야. 사리불이 부처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부처 된다고 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어. 똑같아. 아, 저 사리불이 뭐 부처 된다면 뭐 난들 못 될 택이 있나. 그 자기 일처럼 기뻐한 거지, 이게. 그런 표현들이 잘 아주 녹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세히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은. 그래, 우리들이 가치관하고 영 다르죠. 우리는 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은 부처님 아무리 뭐 염불 외듯이 그렇게 해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당신은 부처님 그렇게 말해도 생각도 안 해봐. 그냥 귀전으로 흘려버리고 말아. 그 좋은 말인데도 그렇게 찬 그 훌륭한 찬사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찬사인데도 그냥 무덤덤해. 우리도 언젠가 심대환희하여 용량무량하고 각각 탈 신상 소착의 소착상의 소착상의를 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뭐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질 때가 있겠죠. 자, 쓰시겠습니다. 견 사리불이 보았다. 한 자리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견 사리불이 불전에서 역따라 무상정각이죠. 무상정학에 대한 수기 받는 것을 보고 안욕타라 섭력 삼보리 기하고 삼보리 기하고 심대환이야 하야 용량무량하며
각각 탈. 신소착상이라. 소착상이하야. 이 공양불 하냐 이 공양불 하냐 그 다음에는 한 장 넘겨서 첫째 줄 반 반까지 읽겠습니다. 석재환인과 범천왕 등은 여무수천자로 여기 천요이와 천만다라와와 마하 만수와 등으로 공양업을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대중들은 자기 입고 있던 상의를 부처님께 공양 올렸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석재환이 이제 제석천의 그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의 시조를 석재환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석천에서 내려왔다 이겁니다. 제석천에서 내려온 사람이 우리의 시조가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여기 제석천의 그 왕입니다. 석재환인과 그 다음에 범천왕. 이제 범천하면 범천은 여러 가지 천이 있는데 범자가 들어간 하늘이 범보천, 범중천 뭐 등등 있어요. 그런 여러 나라의 왕들은 여 무수천자로 무수한 대중들 그 천자들로 더불어 여기 천묘이로 천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아주 미묘한 옷과 하늘의 미묘한 옷과 뭐 시시하게 또 이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상의 옷으로 공양하고 또 천상에서 온 사람들은 천상의 옷으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천상의 만다라화 만다라화라고 또 이제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공양하고 마하 만다라화